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오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이재명이 나와달라고 하니까 지난번 1차 소환 때는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지금 1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검찰이 통보를 했는데 자, 과연 이때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날지, 또, 불응할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소환에도 응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런데 1월 달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월 7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1월 8일부터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월 8일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 체포 동의서가 없어도 말하자면은 검찰이 이재명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이럴 때는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 그리고 일몰법 처리 등을 명분으로 지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 요구 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태원 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유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족과 더불어민주당이 딱 짜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일부터 1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불체포 특권 빈틈이 메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국회는 이 대표 보호용이다. 이렇게 여당이 몰아세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만큼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 국회 논란은 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모든 당 운영을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자, 이재명과 당이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렸던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도 바로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셈인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YTN과의 이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는 이재명의 친명의 좌장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고 밀어주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이런 압박 같은 이런 논리를 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성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당당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핵심 측근인 이 정성호마저도 이 이재명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 대표로 갔다 놨는데 당 대표로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할 망정 완전히 당이 폭망하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당 운영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의 방탄 국회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은 자,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소환 조사를 받는 게 방탄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그게 방탄인데 이렇게 반박하면서 자, 당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미 기존에 답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 2일에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아니면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분리 대응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의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지금 정성호가 그렇게 말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이상민 의원도 BBC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문제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대응해야지 당 대표로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대표 문제는 당무 수행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일 때의 문제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그걸 자꾸 당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방탄하고 또 당 대변인이 나서서 해명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하고 자, 이재명의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근이 구속되는데 비리가 확인되면 자,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 이재명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측근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소환 당할 때 이재명은 결백을 믿는다라고 비유하지 않았나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말하면서 당까지 나서서 이 대변인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이재명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져라 하는 거고 본인도 마찬가지다. 본인도.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안팎에 지금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방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된 시한폭탄은 때가 되면 터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 부의장은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1월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 시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12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급한 일몰부반들도 내버려두고 있다. 그런데 왜 1월 국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1월 국회 하자는 것, 자 이게 일몰부반을 처리한다.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연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핑계다 하는 겁니다. 핑계. 자, 그래서 일몰법안을 처리한다면 짧게 원포인트로 열면 되고 임시국회를 대상 개인비리 방탄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양산에서 만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갑자기 민주주의를 파기를 얘기하니까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간판을 걸고 입법 독재하고 방탄 국회하고 사당화하고 예산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양두구육 행태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민주투사라도 되겠다는 양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도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 이 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자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희한한 행태를 해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인 주인이 이상직 전 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위의 취업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도록 한 것이 사위를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 취업권이 문재인에게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양산은 나 떨고 있니 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 떨고 있니 하는 건 문재인과 이재명 공이 똑같아. 이재명은 그 측근까지 나서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세우고
이재명 개인 문제와 그리고 정당, 민주당 문제를 구분해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형태. 자, 이 이재명 안팎으로 지금 이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어서 자, 이번 검찰 소환 이후에 이재명의 신명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신변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